시골 액티비티 이렇게 즐겼으니까 이제 네. 먹투어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만 기다렸습니다. 아, 네. 배고파요. 갑시다. 우리가 강원도 하면은 이게 식자재가 풍부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가 많잖아요. 강원도 하면 육해공이 다 있잖아요. 네. 산해진매가 정말 다 모이는 곳인데 강원도만의 촌캉스 음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시장, 영월 서부시장. 시장 가야죠. 진짜 유명해요. 영월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이 있고 다양한 물건까지도 쇼핑하고 구경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딱 멈추게 만드네. 아, 근데 진짜 여기 육해공 다 있네. 수박. 수박 땡긴다. 다 있네. 이게 사실 산지랑 가까우니까 또 신선도가 말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이거다 이거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백두점 백두점.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메밀 맛있겠다. 이상해 전통시장에서 먹으면 저 배추의 특유의 채소 단맛까지 느껴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배고픈데 너무 맛있겠다. 아 배고파. 메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우리가 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고파요 지금. 고파. 맛있겠어. 왜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장 가서 먹으면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좋은데. 아우. 이건 또 뭐예요? 수수볶음이. 수수볶음이 아 진짜 맛있다. 수수볶음이 그 안에 이렇게 달달한 거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수수볶음이 너무 맛있고 생각보다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진짜 안 달아. 너무 맛있어. 아 수수볶음이 진짜 맛있는데. 심지어 저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단맛 그렇게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데 수수볶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데 많이 달지 않고. 아, 슴슴하게 달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세게 내게 먹거든. 아 네, 진짜. 뭔지 알겠다. 그런데요 메밀 전병 수수볶음이. 요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설마 메인 디시는 아직 또 있어요? 본격적으로 강원도 먹투어 시작합니다. 영월의 동강은 수질이 굉장히 깨끗하고 수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다슬기가 자랐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슬기! 다슬기 가나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다슬기는 사람이 일일이 손질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맞아요. 음식입니다. 오, 진짜요? 네. 귀한 거죠. 네, 그래서 영월에는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다슬기 해장국 거리가 또 있어요. 다슬기 해장국의 깊은 맛은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만든 육수에서 나오는데요. 부추. 저거 먹으면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와. 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와, 대사 해장국. 아침에 해장이 최고네. 또 무침 들어가요?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얘도 진짜 잘 만든 밥도둑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준다.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저. 그러니까 저거는 네.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밥이랑 비벼가지고. 밥에 이렇게 같이 한 입 먹어야 돼. 먹어가지고. 아니요. 와 저렇게 뿌리 나오나. 비빔국수. 와. 바삭하게 구운 것 봐. 바삭함이. 네. 아니 우리 제작진 여기 촬영했으면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식도 하면서 봐야죠. 뭐 하는 겁니까? 아 근데 오늘 좀 약간 힘드네. 이것도 밥 한 그릇 딱 집어넣고 말아 먹으면 맛있겠어요. 사실 저도 여행 가면 그 지역에 유명한 카페 가거든요. 혹시 그쪽에도 유명한 카페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있어요? 갓 내린 커피 못지않게 네. 그 향이 일품인 이것이 있습니다. 그 향이 일품인 이거? 네. 잠깐만 커피 강원도. 아니지만. 모리차, 호키수차, 식차, 식차. 대추차, 대추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 뭐야.
Starry, starry night. 뭐야? 다방이에요? 옛날 아 다방. 저 근데 개인적으로 다방. 저 개인적으로 다방 좋아해서 요즘도 갑니다. 영월에는 영화 라지오스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50년 전통의 다방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1970년대 그 분위기가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합니다. 어 라디오스타. 어 옛날 스타. 옛날 영화 진짜. 어 여기 가봤어. 가보셨어요? 여기 진짜 가봤어. 어 진짜 옛날 느낌이네요. 저 이거 팔각성냥 보니까 또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누구 기다리면서 저걸로 우물정자로 막 이렇게 탑 쌓고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아 뭔지 알겠다 이제. 저 뭐야? 아 다방하니까 이제 알겠어 어떤 천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쌍화차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가 대단합니다. 백작약, 숙지황, 당귀, 천궁, 계피, 감초 이런 것들을 다려가지고 만든 탕에 백작약 탕에 달걀 노른자를 동동 띄워줍니다. 보기에도 예뻐요. 네. 건강에 좋은 게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도 그 우리나라의 시골에 뭐 할머니가 가시면은 항상 내줬던 약과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본 거라든지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습니까? 스페인은 많아요. 막 스낵 같은 것도 많고 추로스도 스페인 거 아니에요? 어. 추로스. 원래 추로스는 스페인 거였고 근데 더 특이한 거 뭐 예를 들어 알멘드라스 가라피냐다스라는 것은 아몬드는 설탕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어, 이런 과자 많이 팔잖아요. 되게 맛있고 아, 이거 그 맥주 안주로 나오는 그쵸. 그건데? 커피, 커피 땅콩 아니에요? 커피 땅콩? 아니,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아, 그리고 페도스 몽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번역하려면 소녀의 방귀라고. 어, 소녀의 방귀? 소녀의 방귀. 별로 먹고 싶지 않다. 근데 맛있어요. 그냥 계피 또는치 약간 그런 약간 벌? 맛있겠다, 계피. 맛있겠다. 우리 토끼. 토끼 많이 먹었어요. 토끼? 토끼. 맛있어요, 토끼? 저 어렸을 때 그냥 속았어. 왜냐, 가서 할머니네 집에 가면 토끼들이 놀았어요. 놀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엄마가 맨날 아 이거 닭고기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았던 친구였어요?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토끼 오벤구이 진짜 맛있고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 개구리도 많이 먹었어요. 어, 한국도 그러지. 안 먹는 거 없어요? 한국도 많이 먹잖아. 다 먹어요. 이탈리아 한국에 비슷해요. 못 먹는 거 없어요. 다 먹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총캉스 두 번째 코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코스 강원도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산과 바다가 모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멍을 때리러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멍 좋죠. 바다. 어머 바로 바다 앞이다. 와 진짜 가깝네요. 삼척 강원도 삼척. 와 시골 민박 좋죠. 오 민박 예쁘네요. 아 그 쟁반 그 옛날 쟁반. 맞아 옛날 쟁반 그거 할머니 모자. 아 저런 몸빼 옷들 너무 좋죠. 꽃무늬. 잘 꾸며놨네요. 정말 물멍을, 바다멍을 즐기기에 제격인 이곳은 그렇죠. 삼척의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숙소인데요. 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해변까지 딱 1분 컷이라는 거예요. 1분. 그렇죠. 좋네. 그런데 이 북적북적한 해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들만 아는 아주 프라이빗한 비치에서 물놀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비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성수기 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해수욕장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셨죠? 검은 바다, 검은 바다. 아,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아, 이거 너무 메리트있는데 그럼. 네, 그리고 또 이 해변이요. 한낮에도 예쁜데 네. 일출. 그 일몰일 때도 정말 또 어마어마한 자연광을 로맨틱하네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예쁘겠다.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그 촌캉스 인생샷을 찍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할미룩 입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할미룩. 촌스러울수록 아주 힙하다라는 건데요. 화려한 꽃무늬의 몸빼바지 그리고 이장님 모자.
고무신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쫙 세팅을 하고 나서 컨셉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니 근데 또 왜 이렇게 예뻐? 또 꽃무늬들이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옷이 좋은 게 몸 신경 안 써도 돼요. 야 근데 진짜 저게 우리 할머니한테 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저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아. Oh my god. 야, 나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저렇게 노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신선하네요. 보면요, 이제 숙소에 아예 할미룩의 꽃, 몸빼 바지, 밀짚 모자, 고무신이 준비되어 있는 숙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곳에 가면 아무 준비 없이 가도 촌캉스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겠죠. 또 먹거리도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너무 배고파. 어떻게 못 보겠어요. 이 바닷가 먹거리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감성이 너무 좋다, 진짜. 해물파전. 해물파전. 어머, 해물파전. 라면에 뭐 넣었나요? 라면에 그러니까. 뭐 넣어? 오징어 넣어? 우리 제작진이 그냥 라면을 보여줄 리가 없어. 다리! 축제라면. 봐봐, 새우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 해물 라면. 아 젊은 커플들이네. 할미룩으로 입고 계신 분들이네. 가리비 안에 또 뺏어 먹고. 그렇지. 너무 지금 침나왔어. 네. 조개랑 막 국물이 저게 이제 바로 해물 국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감칠맛이랑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와. 진짜 한 입 딱 더 크으, 이 소리가 절로 나는 거지. 속이 쫙 풀리지. 밥까지 말아 먹어야 돼요. 바다 왔다고 물멍만 계속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해 안에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엄청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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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까지 쫄깃해져? 바다 있으니까. 무서운가? 뭡니까 그게? 한번 경험해 보시죠. 네. 영상입니다. 하늘 자전거? 무서워. 이거 뭐야? 진짜 하늘에서 떠있어. 이거 뭐야? 무서워. 재밌겠다. 20m? 해보고 싶어. 거리 300m. 재밌겠네. 야, 이거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하겠네요. 강릉에는 하늘 자전거가 있는데요. 공중에 연결된 자전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래면서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좋다. 기가 막히네. 이 바다 위를 자전거로 타고 가는 이 경험. 신기하다. 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차피 멈춰요. 떨어지면은 물이잖아요. 아니 그냥 쉬면 되지. 후시 쉬다가 또 가면 되죠.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가 네. 한번 타니까 생각보다 이게 막 움직이지 않고 그냥 쭉 레일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싶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바다 하면은 그냥 물놀이랑 회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가 나름 할 게 많아가지고 저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재민이를 데리고 네. 일단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 먹고 또 산에서 있다가 바다로 가고 여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촌캉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방파제에서 회랑 소주 한 잔은 가만. 회 먹어요. 너무 좋죠. 막이다. 이야. 오, 가자미인가요? 가자미인 것 같은데. 오랄라. 진짜 고등어. 고등어. 너무 먹고 싶어. 진짜가 봐. 진짜가 사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 동해 무코호 시장에서는요 네. 푸짐한 회의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는데 고등어, 노랑가자미, 놀래미 그 옛날 뱃사람들이 먹던 마켓 스타일로 네. 이렇게 막 쳐서 그런 스타일로 썰어준다고 합니다. 1인당 10,000원이면은 이 회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엄청 싼데? 가성비가 끝장나네요. 좋네. 대박이네요. 진짜 싸다. 자, 거의 뭐 가자. 갑시다. 안 돼.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시동 걸어.